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바로 직접 재배한 블루베리가 가득가득 들어있는 빵입니다. 블루베리 빵 종류가 무려 15가지나 된다고 하는데요. 역시 블루베리 자족 식당 같네요. 그렇다면 그 맛은 어떨까요? 블루베리 자체도 굵기도 엄청 굵고 정말 신선하고 맛있어요. 피자 맛있어요. 우와. 피자다. 맛있겠다. 피자에도. 어우, 이쁘다. 너무 맛있겠어. 찰칵 찰칵 사진을 고르는 독특한 비주얼의 피자가 등장했습니다. 블루베리 피자는 이 집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메뉴 중 하나라는데요. 이거를 많이 드셨다. 괜찮지? 블루베리가 위주니까 블루베리 피자는 식감이 참 좋아요. 거의 그냥 블루베리 그 자체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. 직접 키운 블루베리를 아낌없이 넣어주기 때문에 파이 같기도 하지만 엄연한 피자랍니다. 이렇게 온 식당을 블루베리 천국으로 만들어버린 주인장을 직접 만나봐야겠습니다. 블루베리가 유기농이고 해가지고 엄청 좋습니다. 엄청 굵어요. 탱글탱글 과즙을 가득 품은 제철 블루베리. 1년에 딱 두 달 6월, 7월에 가장 많이 수확하고 맛도 제일 좋을 때랍니다. 깨끗이 씻은 블루베리는 대개 설탕과 함께 끓여 콤포트로 만들어 사용한답니다. 잼으로 하면은 또 맛있긴 할 텐데 콤포트 작업으로 하면은 그 블루베리 알알이 이제 다 좀 살릴 수 있어가지고요. 이제 피자로 먹었을 때 그 알이 터지는 그런 식감도 느끼게 해드리려고. 주인장은 연구 끝에 블루베리와 어울리는 치즈 조합을 찾았다는데요. 모짜렐라, 프로볼로네, 아시아고 이 세 가지 치즈에 그라나 파다노 치즈 가루까지 섞었답니다. 달콤, 새콤한 블루베리의 맛과 가장 잘 어울리는 부드러우면서 고소한 치즈는 우와.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. 네, 블루베리 피자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Very good. 직접 재배한 블루베리를 정성스레 손질해서 더 맛있게 만든 블루베리 콤포트와 비법 치즈가 듬뿍 올라간 블루베리 피자. 독특한 비주얼에 한번 놀라고 바삭한 도우와 어우러진 환상의 단짠 토핑 조합에 두번 놀란답니다.